2016년의 마지막 밤,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 하늘을 마무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 추운 날씨에도 현장 분위기는 핫해, 핫해! 같은 시각 일산 MBC 가요대제전 현장. 지난해 가요계를 뜨겁게 달군 한류 대표 가수들이 총 출동. 올해로 29이 된 이세영 선수. 쉿! 승려의 나이는 비밀이라고요. 준혁 어디 가? 네, 제가 못 맞았어요. 시건어, 좀 천천히 가주겠니? 밤은 깊어가지만 무대의 열기는 더해가는데요. 한평 엄청난 인파가 모인 이곳은 광화문 광장. 다 살아남았던 2016년을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전인권 신대철 씨가 특별 무대도 선보였는데요. 누구보다 올 한 해 바쁘게 뛰었던 가수들. 이제 2016년에 작별 인사를 해야겠죠? 시간이 무척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약간 아쉬운 것도 있고 끝날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할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새해를 맞이하는 가슴 벅찬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3, 2, 1, 2017년이 밝았습니다. 정유년을 알리는 우렁찬 둔소리.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기분 좋게 하늘을 여는 스타들.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새해 맞이 불꽃. 참 멋지지 않나요? 멋져요. 에너지 충만, 필 충만. 온몸으로 정유년을 맞이하는 스타들. 스타들의 2017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추억 많이 만들어요. Be Wonderful 2017년의 목표 뭐예요? 아, 리포터세요? 섹션 리포터. 아, 잭슨 리포터. 2017년에는 빅스가 대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은 세운틴의 해가 되고 싶다. 2017년에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지냅시다. 파이팅! 태민 씨는 내년에도 건강하고 또 몸도 네. 좋아지고 키도 좀 더 크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덕담이죠. 많이 클 수 있어요. 손만 봐주시면 충분히 네. 클 수 있습니다. 아, 네. 우리 멤버들이 2017년에는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정신! 닭띠이신 분 아, 저랑 회장님. 네. 보람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화이팅! 와우, 체크해! 최영수! 우리 다 같이 체크해! 체크해! 꾸꾸니! 빡빡빡빡 꾸꾸! 2017년 1월 1일입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2000...